자, 오늘은 페리카나에서 간만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누꼬, 누들면과 꼬꼬의 조합인 누꼬 치킨입니다. 중화면이에요. 예, 이렇게 230g짜리 중화면이 옵니다. 이거를 까가지고 접시에 놓고, 그 다음에 붓다 페스트 소스, 예, 요거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줍니다. 해갖고 전자레인지에 1분을 돌린 후 비벼서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일단 안 먹어봤지만 옆에도 향은 카레 향입니다. 예, 느낌상은 카레예요. 아직까지도 예, 안 먹어봤기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렌지 한번 돌릴게요. 이 구성 순수한 금액 21,000원. 존나 비싸죠? 일반 할인 하나도 안 들어간 21,000원. 요기요에서 현재 2,000원 할인 중. 요기요 처음 써봤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또 요기요에서 페리카나 치킨 또 2,000원 할인. 중복 할인 총 4,000원. 그리고 총 17,000원. 배달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7,0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카레면 느낌인데. 향도 그렇고. 먹어보겠습니다. 면부터 먹을게요. 향은 카레예요. 면은 탱탱한 중화면이고요. 향도 카레고 맛도 카레입니다. 3분 카레에 탱탱한 면을 비빈 느낌? 아, 근데 면하고 카레랑 따로 안 놀아요. 되게 맛있게 잘 어우러져요. 식감도 괜찮고. 치킨 먹어볼게요. 안 느끼합니다. 이게 뭐 특제 소스를 썼다는데 이것도 카레향 나는 것 같은데. 카레 향은 나지만 카레 맛은 안 나요, 치킨에서. 근데 내가 어릴 때 중국에 한 3년 있었거든요, 유학하느라고. 그 중국 시장 가면 중국 시장 통에 그 약간의 꿀릇한 그 향신료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치킨이 되게 달아요. 꿀릇내가 살짝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치킨이 엄청 달아요.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해 치킨. 근데 얘는 맛있어. 같이 먹어볼게요. 치킨 이름이 누꼬인데, 누들할 때 누랑 꼬꼬 할때꼬 해가지고 누꼬입니다, 이름은. 이러고 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면만 먹었을 때 면은 진짜 맛있었거든. 치킨하고 면하고 같이 먹었는데 면맛밖에 안 나요.
카레 향이 워낙 진해서 치킨은 아예 맛이 안 나요. 난 이것만 팔면 먹을 것 같아. 이거 라면으로 출시해야지. 생면으로 해가지고 중화면 이거 맛있네. 치킨은 진짜 이도저도 아닌데 얘는 맛있네. 얘는 괜찮다. 중화면 해가지고 이거 소스랑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알던 뭐 카레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레 우동 뭐 이런 거 그런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표정 관리 안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스폰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할인 다 받았는데. 지금 요비오에서 할인 받으시면 4,000원까지 할인됩니다. 12시 전까지. 평상시엔 2,000원 할인이고요. 저도 할인 다 받고 시켰어요. 방에 40분 넘게 가신데 주차하고 주차선 공짜입니다.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가격도 중요하지. 가격이 21,000원인데 할인 없이 처음에 놀랬다니까. 그냥 단 치킨입니다. 네. 카레향은 나지만 카레 맛은 안 나는. 그리고 약간 꼬릿한 뭔가의 향신료가 있는 달달한 치킨입니다. 재구매유사 절대 없어요. 근데 진짜 얘는 라면으로 나오면 이 그대로 라면으로 해갖고 나오면 되게 맛있겠는데. 페리카나는 도대체 아니 우리 어릴 때 멕시카나하고 페리카나밖에 없었어. 우리 페리카나 먹고 컸어. 어딘가 쟤는? 페리카나 맛있었는데 옛날에. 요새야 나도 페리카나 거의 처음 먹어보는데 우리 동네는 어릴 때 멕시카나하고 페리카나밖에 없었어. 국민학교 때야. 배고파서 먹긴 하는데 척질아. 좀 단해. 치킨향의 향신료는 그냥 매콤한 맛 주려고 낸 거는 뭐 이런 진득한 치킨 맛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향만이에요, 향만. 얘는 맛있네. 아 카레면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카레라면 뭐 카레면 이런 거 그런 거는 면하고 카레랑 따로 놀아.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맛있어. 착착 감겨. 카레의 진한 맛들이. 중화면입니다. 중화면. 맛있어. 일반면 아니고 중화면이에요. 내가 잘 만나. 카레 맛입니다. 카레 맛. 되게 맛있는 카레면입니다. 총평
오늘 좀 잘생겨 보인다 했더니 머리 하셨구나. 역시 남자는 머리빨. 자, 총평. 오랜만에 나온 페리카나 신제품이긴 하나, 카레 면만 맛있다. 이 치킨은 너무 달고 딱히 특제 소스라 해갖고 비밀리에 뭐가 들어간지 성분표 뭐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달고 카레 향만 나는 치킨이고, 이쪽엔 중화면과 그 카레 소스가 굉장히 찰떡궁합으로 따로 안 내고 맛있지 않았나. 차라리 라면만 이제 편의점이나 이제 마트에 대량 생산해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면은 진짜 맛있어요. 다시는 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추천, 진짜 구독.